외계 행성이 처음 발견되면 과학자들은 지구와 닮은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이러한 점수를 가리켜 지구 유사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지구의 지수는 1이며 지구와 유사한 행성일수록 1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지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가 높은 행성일수록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2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외계 행성 루이텐 B. 이 행성은 중심별인 적색 외성을 약 1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는데요. 지구가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행성이 중심별을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는지 조금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루이텐 B는 중심별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약 18.6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심별의 크기가 태양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또 온도도 훨씬 낮기 때문에 루이텐 B의 평균 온도는 약 영하 7도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많은 바위와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루이텐 B를 향해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 신호를 발송했는데요. 만약 이곳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해서 우리의 신호를 받고 답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약 2036년 정도에 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글리즈 581G는 지구에서 약 20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3, 4배 정도 더 크며 중심별인 적색 외성을 37회를 주기로 공전하고 있죠. 보통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일단 행성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글리제 581G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내에서도 아주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리제 581G는 중심별을 기준으로 조석이 고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성의 한쪽 면이 중심별 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성의 한쪽은 낮이 계속되고 그 반대쪽은 추운 밤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하지만 크기가 지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행성의 중간 지역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가든 B는 지구에서 약 12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심별을 약 4.9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중심별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지만 중심별의 온도가 2700도에 불과해서 표면 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중심별인 적색 외성은 다른 적색 외성들보다 훨씬 더 조용해서 안정성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죠. 이 행성 역시 조석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한쪽 면에는 영원한 낮이, 반대쪽은 영원한 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심별을 바라보고 있는 쪽의 온도는 최대 50도, 반대쪽은 최저 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성의 중간 지점은 평균 온도가 28도 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여름 날씨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석이 고정된 행성치고는 온도가 아주 안정적이라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대기뿐만 아니라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만약 이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행성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래피스트-1E는 지구에서 약 4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을 약 6일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 역시 중심별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지만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의 8%에 불과하고 또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트래피스트-1E는 지구와 크기, 질량, 밀도, 중력, 온도 등에서 아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90%, 질량은 77% 수준이며 평균 온도는 약 영하 22도 정도로 지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또한 중력도 지구의 93% 정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안정적인 대기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별인 적색 외성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라서 이 행성에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데요. 추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출시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래피스트 1 행성계에는 총 7개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피스트 1 이 행성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일렬로 늘어서 있는 6개 행성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 1075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아주 비슷해 보이는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발견 당시 지구와 너무 닮아 있어서 두 번째 지구라고 불렸을 정도였죠. 일단 이 행성은 중심별인 황백색 외성을 449일을 주기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량과 반지름은 각각 지구의 0.99와 1.05배로 매우 비슷했으며 평형 온도도 영하 16.5도로 지구의 평형 온도인 영하 18도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KYI-4878.01이며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지구와 98% 닮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KY-4878.01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행성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정보를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차세대 망원경이 출시된다면 우리는 이 행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의 행성계는 태양계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 지적 생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진보된 문명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케플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에서 300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죠. 지구보다 1.06배 정도 더 큰 행성이었는데요. 사실상 거의 같은 크기라고 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행성 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견된 케플러-1649c 행성은 중심에 있는 적색 외성을 돌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75%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행성의 평형 온도는 234켈빈, 섭씨로 환산하면 영하 39도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지구의 경우는 278.5켈빈, 섭씨로 약 5도 정도입니다. 케플러-1649c의 실제 표면 온도는 아직 대기에 대한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크기와 온도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트라페스트-1F나 TOI-700D와 같은 행성도 있지만 케플러-1649C와 같은 크기와 온도에는 미치지 못했죠. 또한 케플러-1649C는 적색 외성인 케플러-1649를 약 19.5일을 주기로 돌고 있었는데요. 케플러-1649의 크기는 태양의 4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낮은 질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적색 외성계는 일반적으로 생명체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정 조석이나 변덕스러운 밝기의 변화, 그리고 낮은 온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적색 외성은 강력한 플레어를 자주 발산하기 때문에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행성들의 대기를 빠르게 벗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우주 생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이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케플러-1649C의 생명체 존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의 대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공기의 구성과 밀도는 액체 상태의 물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 외성은 은하에서 아주 흔하고 또 매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케플러-1649C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바위 행성 케플러-1649b와 함께 중심별을 돌고 있는데요. 앞서 돌고 있는 케플러-1649b가 중심별을 9번 돌 때 케플러-1649c는 정확하게 4번을 돕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곳의 시스템이 아주 오랫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완벽한 비율은 일반적으로 궤도 공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의해 발생됩니다. 특히 9:4라는 비율은 행성계에서 아주 드문 비율인데요. 보통 공명은 2:1 또는 3:2와 같은 비율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중간에 있는 또 다른 행성의 존재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우주 생물학자들의 생각대로 어쩌면 이 행성 역시 생명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케플러-1649C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구 환경에 더욱 가까운 행성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학자들의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케플러-1649C를 넘어서 생명을 품고 있는 진정한 푸른별이 발견될 때까지 말이죠. 얼마 전 국제 천문학 연구팀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3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리제 357D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미국 코넬대학의 천문학자인 리사 칼 텐게거 교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슈퍼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성은 2019년 초 나사의 테스 우주 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어 얼마 전 천문학과 천체물리학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지구형 행성 글리제 357D는 지구보다 6.1배 더 무거우며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1.2배 정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행성이 만약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지구처럼 지표면에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이 공존하고 있는 항성 글리제 357은 지구에서 약 3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거리는 천문학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성은 스펙트럼 분류 2.5V형의 적색 외성으로 태양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지난 2019년 2월 테스 우주 망원경은
이 적색 외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세 개의 행성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은 각각 글리제 357b, 글리제 357c, 글리제 357d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중심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글리제 357b는 지구보다 약 22% 정도 더 크며 3.9일이라는 아주 짧은 주기로 중심별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표면 온도가 무려 252도나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로부터 핫 어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글리제 357c는 지구보다 3.4배 이상 더 무거우며 표면 온도가 128도에 달해 역시 펄펄 끓고 있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글리제 357d의 경우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의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 태양거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55.7일을 기준으로 중심별을 돌고 있는데요. 이는 태양과 화성과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좀 낮다는 게 한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53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행성이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기는 많은 열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온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물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현재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글리제 357d에서 생명체의 징후가 발견된다면 이 행성은 미래에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인가? 라는 천년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디어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인류의 존재는 우주의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탄생하고 문명을 이룩한 유일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탐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문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주에 우리 이외의 문명이 있긴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지구 이외의 장소에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산법의 이름은 천체 생물학적 코페르니칸 한계라고 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계산해본 결과 우리 은하계에는 전파를 발송할 수 있는 적어도 36개의 문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적 문명의 수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계에서 최소한 50억 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별들을 찾습니다. 계산 결과 은하에 존재하는 별들 중 97%가 50억 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 행성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밀도가 높고 안정적인 별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50억 년 이상의 나이를 먹은 별들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별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별들을 기준으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내에서 암석 행성의 수를 추정했습니다. 또한 암석 행성들이 전파 송신계와 같은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아주 면밀하게 체크했죠. 예를 들면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우리 문명을 기준으로 통신수단을 가진 문명이 지속되고 있을 최소한의 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행성들이 만약 지구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면 우리 은하계에는 36개의 지능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외계 문명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이들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하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계에 36개의 문명이 균등하게 위치하고 있다면 각 문명과의 평균 거리는 약 17,000광년이 됩니다. 우리가 전송하는 전파는 우주에서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100광년 정도만 이동해도 신호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17,000광년 떨어진 문명이 우리의 전파를 감지하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17,000년 동안 문명을 유지할 수 없다면 끝내 이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외계의 문명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지적 생명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만약 문명이 우주에서 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문명의 수명이 매우 길다는 좋은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문명을 찾지 못한다면 우주에서 생명이 거의 진화할 수 없거나 문명이 빠르게 자멸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먼 옛날에는 우주에 많은 문명이 존재했었지만 모두 사라져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외계의 문명을 찾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구의 수많은 생명이 물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밖에서 생명을 찾을 때 물의 존재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행성의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일단 행성이 중심별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적당한 지점을 가리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또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요. 행성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적당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액체 형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이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24개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는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총 4,500개의 행성계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황색 외성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계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차갑고 어두운 주황색 외성을 중심별로 하는 행성계의 조사도 진행했죠. 그 과정에서 주황색 외성의 행성계가 황색 외성의 행성계보다 1.5배 정도 더 많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전부터 행성계의 수명과 생명의 진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행성이 오래 유지될수록 더욱 복잡하게 진화된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태양계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황색 외성의 수명은 100억 년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00억 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긴 하지만 지구에서 복잡한 생명이 나타나는데 대략 35억 년이 걸렸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주황색 외성의 수명은 약 200억 년에서 700억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행성계라면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 정도니까 이보다 오래된 약 50억 년에서 80억 년 사이의 행성을 찾아보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발견될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겁니다. 또한 행성의 크기와 질량도 생명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성이 크면 그만큼 더 많은 장소에서 생명이 탄생하거나 진화할 수 있고
질량이 크면 내부의 열을 더 오래 유지하여 자기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무거운 행성은 더 오랫동안 대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력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약 5도 정도 더 따뜻한 세계는 많은 열대 지역을 형성해 다양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대륙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바다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져 진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바다의 깊이가 너무 깊지만 않다면 바다에도 더욱 다양한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쉽게도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행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근접해 보이는 행성은 무려 24개나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멋진 행성들이지만 특히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개의 행성이 있는데요. 이 행성들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KOI-5715.01과 KOI-5554.01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었습니다. 먼저 KOI-5715.01은 약 55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행성으로 지구에서 약 2965광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중심별인 주황색 외성을 돌고 있으며 지구의 1.8배에서 2.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평균 표면 온도는 4.3도 정도로 지구보다 조금 더 춥지만 열을 가둘 수 있는 대기가 있다면 충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I-5554.01 행성은 발견된 24개 행성 중 생명체 거주 가능한 행성 1위로 뽑힌 행성인데요.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700광년 떨어진 황색 외성을 돌고 있으며 나이는 약 65억 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크기는 지구의 0.72에서 1.29배 정도로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아주 매력적인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약 26.1도 정도인데요. 지구의 17도와 비교해보면 약 9도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 정도의 온도라면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행성에는 열대우림이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죠. 지구 대부분의 생명체가 열대우림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어쩌면 이곳에는 복잡한 생명체가 진짜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와 열대우림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정말 과학자들이 1위로 뽑을 만하네요. 아직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름이 다소 복잡하지만 이 행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멋진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KOI-5715.01과 KOI-5554.01은 생명체에게 꽤나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성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행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견된 24개의 행성 모두 100광년 이상의 거리에서 발견되었죠. 현재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스 망원경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겐 아직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대형 자외선, 광학, 적외선 우주 망원경, 그리고 유럽 우주국의 플라토 우주 망원경과 같은 고성능 망원경들의 출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과학자들은 이 망원경들을 이용해 이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상당히 설레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이 발견될까요? 과연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은 오직 지구뿐인 걸까요?
우주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구만큼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특히 이번에 소개할 행성들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행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27개의 행성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438b는 지구에서 약 470광년 떨어진 검은 고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인 중심별을 약 35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중심별에서 거리는 가깝지만 다행히도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성분도 대부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도 지구의 1.4배로 아주 적당하죠. 또한 이 행성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문제는 중심별에서 발생되는 플레어가 대기를 파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존재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296b는 지구와 아주 비슷한 크기의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약 1.75배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크죠. 이 행성 역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성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케플러-296b는 적색 외성인 중심별을 약 34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200광년 떨어져 있는 케플러-62e. 이 행성의 나이는 약 40억 년이 넘었으며 크기는 지구의 1.6배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대부분 바다로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 행성이 가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행성은 강력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평균 온도는 약 77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리제 832c는 행성의 한쪽 면이 영원히 중심별 쪽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한쪽 면은 영원한 낮이, 반대쪽은 영원한 밤이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그 경계면의 평균 온도는 약 0도로 액체 상태의 물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이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행성이 금성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성은 뜨거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이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적색 외성을 공전하고 있으며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 행성 역시도 조석이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 물이 존재한다면 낮과 밤의 경계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행성에 대기가 있고 적절한 압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행성의 밀도가 해왕성과 비슷한 것으로 계산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이 행성은 해왕성과 비슷한 가스 행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케플러-283c는 지구에서 약 1741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별을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약 93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죠. 크기는 지구의 1.82배로 약간 더 크며 표면 온도는 영하 34도 정도로 꽤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구의 극지방에도 생물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행성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약 1138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 케플러 1544b. 질량은 지구의 3.82배이며 지름은 지구의 1.78배로 약간 더 크고 무겁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약 168일을 주기로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에서는 이 행성이 가스 행성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보다 무거운 질량 때문에 지표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클리제 180C는 지구에서 약 38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약 24일을 주기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서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죠. 또한 행성의 크기는 지구의 1.77배로 약간 더 크지만 무려 6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평균 온도는 약 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행성과 지구와의 유사도는 77%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지구의 1.68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 역시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서 중심별을 101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죠. 현재 이 행성의 표면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케플러 1638b는 우리 태양과 아주 비슷한 중심별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 주기도 약 259일로 우리의 지구와 큰 차이가 나지도 않죠. 또한 이 행성은 지구보다 60% 정도 더 크며 4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전체적으로 생명이 살아가기에 꽤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2867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적색 외성 LHS-1140을 25일을 주기로 돌고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40% 이상 더 크고 무려 8.5배나 더 무거운 암석 행성이죠. 중심별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지만 다행히도 중심별의 온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7도 정도로 꽤 추운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실제 지표면의 온도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이 행성의 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적색 외성의 플레어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데 만약 이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라피스트 1G는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1.2배이며 크기는 약 76%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행성은 중심별을 12.4일을 주기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심별의 온도가 낮아서 행성의 기운은 매우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행성에는 대량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행성과 같은 행성계에 위치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밀도는 지구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또한 이 행성에는 산소가 풍부한 대기와 많은 물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조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수증기, 한쪽은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면에는 액체 형태의 바다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바다 밑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래피스트 1이 역시 같은 행성계에 있는 행성입니다. 앞서 소개한 행성들보다 중심별 쪽에 훨씬 더 근접해 있는 행성이죠.
이 행성은 크기와 질량, 그리고 중심별에서 받는 방사선 양이 지구와 많이 비슷합니다. 또한 완전히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서 그 모습도 지구와 많이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심별이 뿜어내고 있는 강력한 항성풍입니다. 중심별의 강력한 항성풍은 이 행성의 대기를 파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설사 이 행성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아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 속이라면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트래피스트 행성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 역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주 가능 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온도도 지구와 비슷하고 대량의 물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 행성을 점점 더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마치 금성과 비슷한 환경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항성풍에서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루이텐 B는 지구와 유사도가 매우 높은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2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약 3배 정도 더 크죠. 또한 거의 확실하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텐 B는 중심별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는데요. 공전 주기가 무려 18일밖에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심별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약 1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온도 때문에 지표면에는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조석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서 다양한 계절까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향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케플러 18F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외계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약 1.1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약 1.37배로 아주 비슷하죠. 또한 중심별을 129일 주기로 공전하며 나이는 약 40억 년으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만약 이 행성의 조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구와 아주 비슷한 계절과 기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조석 고정 확률을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플러 62F는 지구보다 약간 더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1.41배이며 질량은 최소한 2.8배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또한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약 267일로 지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표면은 암석과 바다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생명이 살아가기에 아주 괜찮은 행성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행성의 중심별은 아주 조용하며 수명도 최소한 300억 년 이상으로 매우 길죠. 물론 지구에서 1200광년이나 떨어져 있어서 이 행성의 진짜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정말로 우리와 같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케플러 129b는 지구에서 약 870광년 떨어진 백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별을 적당한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어서 지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죠. 또한 행성의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의 조석은 중심별 쪽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 경계면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죠. 행성의 밤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있을지도. 지구에서 불과 14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1.5배 더 크고 4.3배 더 무거우며 중력은 1.6배 더 큽니다. 또한 이 행성의 지표면은 거의 대부분 물로 잠겨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하지만 이 행성의 물은 아주 빠르게 증발되어 대부분 대기 중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은 금성과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성의 궤도 변화 주기가 짧아서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성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아주 습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케플러 452b는 우리의 태양과 비슷한 중심별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약 385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죠. 또한 이 행성은 지구보다 60% 정도 더 크고 5배나 더 높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2배 이상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행성의 표면에는 많은 활화산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중심별로부터 높은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행성의 크기가 온실 효과를 지연시켜 지금도 많은 바다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케플러 442b는 온도와 크기 면에서 지구와 매우 유사한 행성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이 행성은 지구보다 거주 가능 등급 수치가 더 높은데요. 천체 물리학 저널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구는 0.829이며 이 행성은 0.836이었습니다. 그 높은 수치만큼이나 이 행성에는 액체 형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심별의 항성풍만 조심하면 생명이 살아가기에 꽤 괜찮을 겁니다. 참고로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 30% 정도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플러 미션을 이끌고 있는 한 과학자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이 행성은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크기는 지구의 97% 정도로 거의 비슷하며 1년은 지구보다 약간 더 긴 약 395일입니다. 물론 지구보다 중심별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형태의 물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먼 미래의 우주 탐사에서 반드시 가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제 667cc는 지구에서 약 2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구의 환경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어두운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중심별인 적색 외성이 아주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이 방출하고 있는 빛의 고작 1.4%에 달하는 빛을 방출하고 있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하는 생명이라면 이 행성의 환경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참고로 이 행성은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등 다양한 작품에도 등장했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알려진 특성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약 1.1배이며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환경은 수성과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표면 온도는 영하 40도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가 얼음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일부 지역에는 액체 형태의 바다나 건조한 땅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암튼 이 행성의 가장 큰 문제는 중심별에서 나오는 강력한 방사선과 항성풍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만 극복할 수 있다면 생명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케이오아이 571호.01은 약 55억 년 된 지구형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무려 약 2965광년이나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행성은 지구의 1.8배에서 2.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온도는 4.3도 정도로 지구보다 약간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직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이상의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는 왠지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700억년 떨어져 있으며 나이는 약 65억년 정도가 되었죠. 또한 크기는 지구의 0.72배에서 1.129배 정도로 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약 26.1도로 지구의 17도에 비해서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액체 형태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다소 높은 온도로 인해서 이 행성에는 열대 우림이 크게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 행성의 열대 우림에는 복잡한 형태의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